2023년 3분기 서울 중심권부터 시작한 반등 분위기는 서울 인접한 경기도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별내 신도시의 전년 대비 거래량이 400% 증가하며 경기도 동부권 남양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양주를 대표하는 다산과 별내 그리고 9호선으로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아지는 왕숙 신도시까지 남양주 대장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 3분기 별내 신도시의 30평형 평균 아파트 평균 실거래 시세는 6억 9천만 원으로 별내보다 신축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다산과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별내는 인근 수도권 지역 중 임대아파트 비중이 많은 편으로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도 적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지만 별내 대장 아파트인 별내 아이파크 2차는 상승장 최고 10억을 기록하고 7억대를 유지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남양주 인근 지역의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다산이 1820세대로 가장 많고 구리 인창동 1431세대, 별내 1088세대로 인근 지역들 중 신규 공급 물량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남양주 전체 인구는 73만 5천 명으로 별내동 7만 9,800 명, 다산동 13만 6천 명, 구리시 18만 8,500 명으로 별내 신도시는 인근 지역들보다 인프라 구축과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녹지의 비중이 많고 남양주 최대 교통호재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내 신도시의 부동산 시장과 개발호재를 통한 부동산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세계그룹 스타필드 빌리지. 신세계그룹의 남양주 별내의 스타필드 빌리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최근 신세계 프로퍼티와 한화의 공동 투자기업 SP 남양주 별내 PFV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 확충에 나서고 스타필드 빌리지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SP 남양주 별내 PFV는 8,582제곱미터 부지의 스타필드 빌리지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 법인으로 신세계 프로퍼티가 지난 2021년 이마트로부터 해당 부지를 넘겨받은 이후 SPC를 설립했습니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기존 스타필드보다 작은 규모로 도보상권 중심, 커뮤니티형 쇼핑시설이며 생활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시설로 지하 7층, 지상 49층의 대규모 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4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람산 터널. 2023년 1월 남양주시는 서울시와 부람산 터널 개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부람산 터널은 별내와 중계동 3.5km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 사업의 핵심으로 사업이 성공한다면 별내에서 강북 최대 학군지로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서울 생활권으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람산 터널은 이미 타당성 조사 및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고 가칭 백사 터널로 불리며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2024년 최종 추진 가능성 여부가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교통량 분산과 별내 및 강원도 이용도로가 추가되는 일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터널 입구인 백사마을과 왕숙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어 개통 추진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명 소화를 통한 상권 확장. 별내는 신도시답게 별내 카페 거리, 이마트와 롯데 시네마 등 다양한 인프라와 문화 공간이 있어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별내는 일자리 공급 등의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남양주 대표 명소 별내 카페 거리는 외지인의 수요가 많은 만큼 안정적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별내 카페 거리에 250개의 단일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4호선 별가람역 인근 330개 등 별내 신도시에는 총 1200개의 상권으로 다산과 함께 남양주 최대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서울 등 외지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GTX, 8호선 호재로 구리, 강동 구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양주 최대 교통중심지. 최근 의정부시는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4년 신청할 예정으로 8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대외에 알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잠실까지 연결되는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은 별내의 가장 큰 호재이며 기존 4호선과 경춘선, BRT GTX까지 남양주에서 유일한 쿼트러플역세권이 완성됩니다. 별내 신도시의 가장 큰 개발 호재는 철도 교통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한 상권 및 개발로 남양주 최대 교통중심지 되어 도시 인프라 또한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수도권 최대 철도 사업인 GTX 빈호선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착공 예정으로 서울 금융중심지 여의도 재건축 시기에 맞춰져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별내에 계획된 모든 교통호재가 완성되면 대한민국 주요 일자리 지역인 여의도,
서울역, 잠실 등의 접근성이 동시에 개선되어 남양주 최고 직주근접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를 한 바퀴 도는 98번 국도 수동원암 구간이 2023년 7월에 개통 예정이며 제2경춘국도 남양주 금남춘천 구간 의호제도 있어 별내와 함께 남양주 도로교통 조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